자, 53쪽에 보면은 새응론이 있습니다. 자, 새는 내점일 때는 새가 용신이에요. 그 상대를 볼 때는 응을 본 거죠. 자, 책을 한번 읽어봅시다. 새는 문점자, 즉 나이며 주인이요. 응은 상대방, 객이 된다. 이 육교점에서는 반드시 이 새응을 안 외우면은 점 자체를 못 치는 거예요. 외우는 게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입으로 반드시 외우도록 하세요. 그러면 절대 안 잃어버립니다. 자, 한글로 쓸게요. 구, 돈, 비로 써도 되고, 뭐 외우기 쉬우면 부간으로 써도 되고, 박, 진. 이게 뭐냐면, 아까 숫개는 근위천이잖아요. 근금공이, 그죠? 요거는 쇠가 어디에, 육효에 붙죠, 그죠? 다른 개는 전부 다 6회에 못 붙습니다, 제가. 6회에는 1, 1, 2, 3, 3, 4, 4, 4, 8밖에 있잖아요, 그죠? 그거만 상회에 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숫개라 그러는 거예요. 자, 요거는 구, 돈, 부, 관, 박, 진. 6회에는 못 본다 그랬죠, 그죠? 손으로 가봐. 맞아. 요는 거든 뭐. 구, 돈, 금금, 구, 돈, 부, 관, 박, 진, 대유아. 그, 진께는 사효에 새가 붙겠죠. 그죠? 그, 여기 다시 거꾸로 간단 말이야. 그죠? 오효까지 나오고 육효는 못 붙이니까. 그죠? 그, 이게 이제, 원래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는데, 요거는, 공중에 떠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돌아간단 말이에요. 괴 자체를 유혼괴라고 기혼괴라 그래. 아직까지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그 금금궁에는 자, 천풍구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금금궁이죠, 그죠? 금금궁에 천풍구 가면 새가 초회에 분단 말이에요. 그죠? 초회죠, 그죠? 그 응은 대응하는 거니까 외계의 초회는 사효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 금금갑자 자연진 오신수. 아니, 틀리네. 손목신축 해야 되는 거죠? 손목신축, 축해요. 요래가지고 이제 육신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동했다. 이게 동했다 그러면. 오성풍에서 육감소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쓸때 지, 변해가지고 성으로 변했죠, 그죠? 그뭐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지, 구가 변해가지고 성께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주역에 이제 거할 때는 요게 하고 아 변한 거는 무슨 개니까 그죠? 천수성이니까 만약에 천풍구니까 그죠? 지금 이 상태에서 천수성으로 변했으니까 뭐 관제나 그죠?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건건구동부관 구는 초효에 새가 붙는다. 돈 같으면은 천산돈이잖아요, 그죠? 천산돈이면은 요게 새가 붙겠죠, 그죠? 이효에 새가 붙고 여기에 응이 붙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금금 구돈 부관 박진대유 요거는 요게 됩니다. 모르겠으면 금금이 금이 있잖아요. 금이 구돈이다. 어? 구대 부관이다, 그죠? 박진대유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이거는 근께, 그죠? 금금구이니까 금금 해갖고 이렇게 외워야 되고, 그 근위천은 중천근은 상효에 새가 붙죠. 그래서 숫개라 그러고 태금도 숫개죠, 그죠? 자, 요거는 곤, 채, 함, 근, 겸, 속과 기.
김혜정이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 내택 김해잖아, 그죠? 내택 김해 같으면 이건 뭐야? 태금궁이란 말이야. 태금궁이니까 여기서 보면 태금정상, 사묘충, 지목경자 자인진, 오신술. 그래, 요거는 내택 김해니까 봐보세요. 이거 손으로 해도 되지만 제일 뒤에는 당연히 사묘에 해당되겠죠, 그죠? 태금, 곤, 채, 함, 근, 경, 속과 김해잖아, 그죠? 여기에 새가 붙고 상효에 응이 붙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육친을 내주면 되겠죠. 이 화는 여정, 미제, 몽환, 송, 동인. 또 진목은 외우기가 어려우면은 진목, 이 목이 길잖아, 그죠? 경상도 말로 진목은 목이 길다는 말인데, 진목, 목을 빼가지고 인사한단 말이야. 예, 해, 항, 성, 정, 큰 가수다, 대과수,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또 손목은 손목, 소축, 가이닉, 무망삽, 이고. 요거는 노래 부르듯이 외우세요. 손목이요. 그 다음에 감수. 역풍, 명인사, 명인은 지화명이, 그죠? 택화형, 매화풍, 풍 나오면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수사, 그죠? 감수, 간토. 간토는 산화비죠, 그죠? 간토비, 대축, 선, 삼택선, 하택교, 중부점, 풍산점 해당되는 거죠. 권토는 권토, 복임, 태대장, 태대장, 쾌수비, 수비를 빨리 한다, 그죠? 그런 식으로 입에 익도록 외우셔야 됩니다. 건금, 구동부, 간박진대요. 태감, 권, 제암, 건금, 속가김해. 이화, 여정, 미제, 몽환, 송동인, 진목, 예해, 항성정, 대과수, 손목, 소축, 가이닉, 무망사비고, 감수, 절둔기제, 핵풍명이사, 간토비, 대축, 성규리, 중부점, 권토, 복임, 태대장, 쾌수비. 자, 이거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하루에 10번씩 이상 외우면은 한 달면 한 달 안 가도 한 보름 정도 가면 다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서서 궁을 알아야 되고, 그죠? 새만 붙이면 응 붙이는 건 아니니까 그걸 해 가지고 그 해야 됩니다. 그 요거는 아까 48페이지는 그 보고만 무조건 하시려고 하지 말고 외워놔야 정말 도사가 될 수, 도인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외워주세요. 그래야 다음 진도 나가는데 애로사항이 없으니까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